하이, 반갑다. 이번에는 내가 정각 알림 앱을 깔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일기를 남겨보려 해. 정각 알림 앱이 뭐냐? 우리가 그 옛날에 2G폰 쓰던 시절 있잖아. 2000년대. 나는 이제 2001년에 태어났으니까 나도 이제 2G폰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쉽게 들을 수 있었어. 정각 알림을. 정각 알림이 이제 그거잖아. 그 분침이 12시 방향이 딱 됐을 때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게 이제 엄청 흔했거든? 근데, 뻐꾸기 시계처럼 그런 게 흔했는데, 언제부턴가 그게, 미안해. 내가 지금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.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그게 이제 없어졌지. 왜냐면 스마트폰은 그 기능이 없어. 정각 알림 기능이. 왠진 모르겠지만 뭐 시간을 편하게 볼수 있어서 그런가? 아니면 정각 알림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. 좀 약간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소리 울림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엄청 생소해졌지.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언제부턴가 최근이야. 최근부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감을 느꼈어. 시간이 너무 빨리 가. 그냥 막뭘좀 쉬는데 막 3시간 지나 있고 그런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. 하루를 두고 봤을 때 내가 잠을 10시간 정도 잔다고 쳤을 때 그래도 14시간이 남는데 14시간 동안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?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들을 아낄 수 있을까?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종소리 있잖아. 학교 종소리가 띵 울리면은 우리는 쉬는 시간이 아 수업 시간이 되고 또 수업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우리 쉬는 시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 카톡이 왔네. 그래 그래가지고 이 딱딱 맞는 그런 생활 패턴을 통해서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. 수업이 좀 지루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딱그 정해진 대로 이 딱딱 행동을 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. 쉬는 시간까지 딱 넣어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만 놀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. 그래서 그 정각 알림 앱을 깔았지.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좋은 앱이 있더라고. 잠깐만. 아씨, 왜 집에 누가 있는 거 같은 존나 무서운 느낌이냐? 집에 나밖에 없는데. 아무튼 정각 알림 앱을 깔았는데 이거를 정각 알림을 이 시간 알림뿐만 아니라 종소리, 학교 종소리로도 설정을 할수 있어. 그래서 난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학교 종소리가 울려. 근데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이게 또 내가 원하는 분에 울리는 건안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
오늘 다이소를 갈 거야. 타이머를 살 거야. 타이머를 이제 그러니까 타이머를 나는 이 종이 울리면은 그때 이제 타이머를 딱 맞춰서 쉬는 시간을 제때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. 타이머를 사야 돼. 그래서 괜찮은 타이머가 있으면 좋겠어. 다이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소에 살 거를 미리 적어놨거든. 타이머 핀은 왜 사냐면 여기 행거 틈이 있어가지고 이 틈을 막으려고 핀을 사는 거고. 그래, 일단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가야겠어. 다이소 10시까지 여니까 지금 자면은 한 6시쯤 일어나려나? 다이소로 가야지. 졸려. 그래, 내가 정각 알림을 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. 너 굉장히 좋은 거 같아. 정각 알림 시간을 알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. 그래, 빠빠이.